상화의 일기. 며칠 전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택배가 왔다. 택배 상자 안에는 아내의 가방이 들어있었다. 명품은 아니지만 꽤 비싸 보였다. 나는 천 원이라도 싼 점심 먹으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면서 돈을 아끼는데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사다니 좀 부화가 났다. 나의 그 마음을 읽었는지 아내가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산 거 아니야. 진이가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보냈어. 태국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한국 가방을 보내? 아이고, 이렇게 답답해서야.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태국이 아니라 알래스카에서도 택배 보낼 수 있다고요. 내가 한 번도 챙겨주지 않은 결혼기념일을 딸아이 진이가 챙겨줬다는 거다.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이리 서보고 저리 서보며 기뻐하던 아내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물었다. 당신은 결혼기념일 선물 뭐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만 결혼기념일이야? 나도 오늘 결혼했어. 나도 챙겨줘. 괜히 볼멘 소리라고는 밖으로 나와 생각해보니 은근히 미안했다. 결혼기념일은 물론 생일도 딱히 챙겨준 적이 없으니 말이다. 꽃다발이라도 살까 주머니를 뒤져보니 5천 원이 나왔다. 꽃다발은커녕 치킨 한 마리도 못 살 돈. 국립 끝에 편의점에 가 아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소시지를 샀다. 자, 선물. 하며 내민 소시지를 보며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맛있게 먹어줬다. 그런 아내에게 말했다. 올해 안에 진이 있는 태국으로 여행 갈까?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 말에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한다. 아내는 알까?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고 잘 웃는 아내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생일 선물도 결혼기념일 선물도 필요 없다는 걸. 그나저나 신혼여행 말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해외여행을 올해 안에 가려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다.